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원 선생님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육과 본문 수업 해볼게요. 짠, 여기 육과 본문 써놨는데 같이 봅시다. 지금 고객과 점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옷을 사려는 것 같아요. 같이 해석해 봅시다. 먼저, 점원이 물어봤어. 您要买什么?您 하면 당신은이지. 당신은 要, 필요하다. 아, 뭐뭐 하려고 하다. 마이, 사다. 什么 하면은 무엇이라는 의문사였어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사려고 하니? 라는 의문문이 됐어. 要, 우리 이전에도 배웠었는데 언제 배웠었냐면 要多长时间 할때 배웠거든요. 그때는 걸리다, 필요하다 라는 뜻의 동사였어요. 要多长时间?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라는 뜻이었지. 근데 여기서는 동사 앞에서 조동사로 쓰였어. 이럴 때는 뭐뭐 하려고 하다. 要买 하면 사려고 하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사려고 하니? 라고 점원이 물어봤다. 대답합니다. 我要买一条裤子. 나는요, 사려고 해요. 一条裤子. 한 벌의 바지를. 条, 이거 양사예요. 바지를 셀때 쓰는 양사인데, 가늘거나 긴걸셀때 쓰여. 긴 바지 생각해봐요. 바지 길고 얇지? 그럴 때 쓰는 양사. 条. 수사 먼저 쓰고, 양사 쓰고, 명사 씁니다. 수양명. 수양명. 그래서 해석은 나는 한 벌의 바지를 사려고 해요. 점원이 다시 물어봤어. 您喜欢黑的还是白的? 您, 당신은요, 喜欢 좋아합니다. 헤이 더. 헤이, 검을 흑자죠. 더 하면 뭐뭐인 것. 검은 것? 할시 아니면 마이 더. 하얀 것? 너 검은 것이 좋아? 아니면 하얀 것이 좋아? 라는 질문이었어. 할시. 할시. A 아니면 B. 선택을 나타내는 거죠. 선택. 그래서 고객이 선택했습니다. 我喜欢, 저는 좋아요. 黑的, 검은 것이. 나는 검은 것이 좋아요. 您可以试试. 您可以试试. 당신은 可以, 可以, 여기서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된다. 허가의 표현이야, 허가. 뭘 해도 되냐면, 试试. 시도하다라는 뜻이거든? 试. 시도해봐도 돼. 너 입어봐도 돼. 라는 뜻이겠죠? 可以. 해도 된다. 허가의 뜻이 있고, 우리 이미 배웠던, 可以走着去吗? 했을 때 배웠던 거. 뭐뭐 할수 있다. 이때는 가능 표현. 가능. 걸어갈 수 있어요? 可以走着去吗? 可以. 여기서는 1번으로 쓰인 거죠. 당신은 입어봐도 돼요. 正好, 딱 맞아요.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잠깐 쉬어간 거야. 입고 나온 거겠죠? 正好, 아주 좋아요. 我要这条. 나는요, 要, 원해요. 여기선 동사로 쓰였다. 나는 원해요. 저条 하고 옆에는 쿠즈가 생략이 된 거죠. 이 벌의 바지를. 나는 이 바지를 원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您要买什么?我要买一条裤子。我要买一条裤子。我要买一条裤子。 您喜欢黑的还是白的?您喜欢黑的还是白的?我喜欢黑的。您可以试试。您可以试试。正好,我要这条。正好,我要这条。잘 이해가 됐죠? 우리 오늘 옷을 사는 상황에 대한 본문을 봤어요. 오늘 배웠던 단어들 잘 기억해 둡시다. 안녕. 당신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